할리우드 몸짱 스타들에 대한 반응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 많았죠. 근데 정작 내 반응이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 반응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32강부터 한번 빡세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명이 올라갑니다. 헨리 카빌이랑 라이언 레이놀즈. 라이언 레이놀즈가 조금 더 이쁜 몸인 것 같아요. 벤 애플렉이랑 좀 고민했는데 브래들리 쿠퍼도 멋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심미성 높은 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입니다. 몸이 진짜 탄탄하고 쫄깃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우승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운동도 겁나 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이슨 스타뎀. 솔직히 내가 추구하는 몸은 아니에요. 멋있죠? 빡빡이 중에 제일 멋있는 편. 마크홀버그는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CK 속옷 광고가 유명했어요. 그 화보 진짜 전설이죠. 그거 기준이면 마크홀버그 우승 후보다. 근데 나이 들어서 몸은 별로야. 옛날에 나는 전설이다 때 풀업 장면 멋있었어요. 일단 제이슨 모모아, 마크홀버그 가겠습니다. 시조입니다. 어우, 아유, 이거 큰일 났네. 끝판왕입니다. 아놀드 슈워즈네거. 터미네이터의 나체 등장시는 압권이죠. 낯선 배우네요. 돌프 룬드그렌이라는 배우인데 그 로키에서 그 러시아 복싱 선수로 나왔죠. 전형적인 약간 게르만 이미지, 슬라브 이미지가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게르만인 것 같은데? 그 다음 You Can See Me. 네, 존 시나. 요새 좀 욕 좀 먹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레슬러거든요. 어우, 명배우 실베스타 스텔론입니다. 몸짱 배우 저희 때는 이 배우를 무조건 꼽았었으니까. 아, 이 넷 중에 고르면 참 어려운데, 아, 이거 약간 일부러 조를 이렇게 찬 거예요. 죽음의 조인데? 일단 아놀드랑 실베스터를 붙여놓으면 이거 좀 반칙이다. 실베스터 스텔론 람보 시절 몸이 진짜 개지려서 아놀드랑 실베스터 스텔론이 올라가는 걸로. 지조는 액션 스타들이네요. 뭐 대부분이 액션 스타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들. 브루스 리. 광배관이죠, 브루스 리 하면. 그 다음은 견자단.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역시. 근데 몸짱 느낌은 아니에요. 무술의 달인 느낌, 무달 느낌이죠. 친한파 연예인이죠. 아들 내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룡. 몸짱 느낌은 아닌데. 젊었을 때는 몸이 되게 좋았어. 오. 그 다음, 장클로드 반담. 이거 장클로드 반담 아시면 아재인데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많이 모르실 겁니다만 저희 때 장클로드 반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액션도 지리고 몸도 지리고 얼굴도 잘 생겼고. 이 중에 두 명을 꼽아야 된다면 브루스 리랑 장클로드 반담을 꼽겠습니다. 2조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우승 후보죠. 참고로 크리스 에반스가 내추럴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 아, 죄송해요. 예, 네, 제라드 버틀러. 영화 300의 스파르타 전사죠. 이때 여기 나오는 배우들 다 몸이 지렸어요. 그래서 한때 뭐 크로스핏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크로스핏 인기도 좀 높아졌었는데 크로스핏 한다고 몸짱이 되진 않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은 라이언 고슬링. 제 기준에서는 막 되게 몸이 지린다 이거는 없어요. 참고로 여기 저기 피트님이 라이언 고슬링 닮았습니다. 그 다음, 아, 또 수컷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난다 했더니 포마디가 나왔네요. 몸이 막 이쁘고 막 이건 아닌데 그냥 남자라면 한 번쯤 갖고 싶은 강한 몸. 저는 크리스 에반스랑 톰 하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스타 나오셨습니다. 요새 유튜브도 많이 하고 계시는 인자어셋신 촬영하면서 레전드 사진이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운동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체지방 0% 사실. 근데 0%는 아니었던 걸로. 제게프로도 영화 때문에 몸을 만들었는데 몸이 좀 이쁘더라고요. 후보군이 너무 세다. 이따가 16강이 진짜 걱정되는데. 데이브 바티스타. 여러분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레슬러로 많이 기억을 해요. 바티스타 하면 또 승모근이고 저는 좀 코어텀이 좁은 걸 선호해서. 그 다음 톰 아저씨. 제가 진짜 영화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톰 크루즈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여기서는 좀 양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제일 좋아하는 배우라는 거. 그러나 냉정하게 몸짱 월드컵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측면에서는 바티스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저는 좀 이쁜 몸을 좋아하니까 저는 B랑 잭 에프론이 올라가는 걸로. 지조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크리스 프렛입니다. 다른 크리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 크리스 프렛이 제일 떨어지는 느낌이죠. 나왔네요, 드디어. 네, 영원한 나의 울버린. 일단 굉장히 장신이고 뭔가 남자다운 몸이 있고 굳이 비교하자면 약간 불리엔강님 느낌이 좀 있어요.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엘렌 훌레이. 본인은 발음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제이크 질렌할로 알고 있죠. 역시나 얼굴이 잘생기고 몸도 멋있는 배우입니다. 역시나 빡빡이 중에서 또 가장 멋진 빡빡이죠. 빈 디젤입니다. 그냥 좀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몸. 이거는 좀 약간 최약체조인데? 제 기준에서? 일단 휴 잭맨과 제이크 질레날이 아니 너무 얼굴 봤다. 휴 잭맨, 빈 디젤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직도 멀었네요. 아, 드디어 나왔죠. 햄식이. 멋져요. 얼굴이 잘생겼어. The Rock. 드웨인 존슨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쵸? 대체로 빡빡이가 많네. 빡빡이들끼리 조를 만들지 그랬어요, 차라리. 조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이클 B. 조던입니다. 크리드, 그리고 블랙팬서에서 인상적인 배우였어요. 너무 잘생기고 섹시한 배우입니다. 몸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병헌입니다. 배우 이병헌님.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 넷 중에서는, 아, 근데 너무 어렵다. 근데 크리스 햄스워스 잘 보면요, 어깨가 좀 좁아요. 타고난 프레임이 좀 좁아. 그래서 저는 마이클 B. 조던, 그리고 이병헌. 헨리 카빌, 라이언 에드워즈. 당연히 저는 뭐 헨리 카빌, 뭐 몸만 보면 라이언 에드워즈가 좀 더 이쁠 수도 있는데 그냥 헨리 카빌이 좀 더 멋집니다. 보기 제이슨 모모아랑 마크 월버그. 마크 월버그 전성기 사진이 워낙 강한데 제이슨 모모아가 요새 좀 핫하기 때문에 저는 제이슨 모모아. 아놀드랑 실베스터 스텔로는 좀 고민이 되지만 영화배우 기준입니다. 영화배우 시절 아놀드 그 선수 시절, 보디빌더 시절이랑 비교하면 지금 아무도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아놀드는 딱 영화배우 시절입니다. 터미네이터. 저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슬림한 거를 옛날엔 더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웨스감 있는 몸을 더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루스리는 광배근이 정말 좋지만 전체적인 심미성이나 이런 거는 장클로드 반담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장클로드 반담. 아우, 이 조도 어렵다. 토마디가 수컷 냄새 진하게 풍기지만 냉정하게 몸만 봤을 땐 이쁜 몸은 크리스 에반스. 제가 갖고 싶은 몸은 크리스 에반스죠. 오, 요것도 동서양의 핫 가이들의 대결입니다. 아,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닌자 어쌔신 몸 그 사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는 몸만 봤을 때 그냥 몸만 봤을 때 휴잭맨이 뭐 이쁜 몸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근데 뭐 약간 이미지? 저는 휴잭맨 가겠습니다. 네, 이병헌님은 그때 잠깐 반짝했어요. 몸짱을 잠깐 반짝하셔가지고 지금 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만 딱 봤을 때는 되게 좋지만 마이클 B. 조던은 항상 좀 잘 관리되어 있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내 배우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지만 마이클 B. 조던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8강부터 빡세네요. 헨리 카빌 대 제이슨 모모아. 아, 몸만 봤을 때 저는 제이슨 모모아. 아놀드 대 장클로드 반담. 제가 추구하는 몸은 아놀드보다는 장클로드 반담이긴 한데 아놀드... 와우, 그냥 자꾸 마음이 가요. 아놀드 슈워제네거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크리스 에반스 대 비. 아, 근데 비로 가면은 너무 이게 좀 티날 것 같아. 그쵸? 국뽕 티 날 것 같아서. 아, 근데 저는 그 20대 시절에 임팩트가 제일 셌던 몸이에요, 솔직히. 그 사진 한 장에 너무 임팩트가 세. 여러 영화에서, 노출 있는 영화에서 뭐 멋진 몸을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 에반스로 가는 걸로. 휴 잭맨 대 마이클 B. 조던. 마이클 B. 조던으로 가겠습니다. 제이슨 모모아 대 아놀드 슈워제네거. 아, 제이슨 모모아는 기능적인 운동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놀드는 이길 순 없죠. 하도 많이 봐서 뇌리에 각인이 돼 있을 정도로. 아놀드 슈워제네거로 가겠습니다. 크리스 에반스와 마이클 B. 조던입니다. 마이클 B. 조던은 가슴 어깨 이 라인이 너무 이뻐요. 마이클 B. 조던. 이거 캡틴 아메리카 대 킬몽거인데 지금. 아, 킬몽거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진 악역으로 나왔죠, 빌런으로. 캡틴 아메리카는 그동안 뭐 했나 그러면. 가슴 어깨 팔 상체 요 모양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하체까지 비교를 하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좀 봤을 때는 더 모양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마이클 B. 조던. 그럼 이제 결승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대 마이클 B. 조던. 약간 이 보디빌더 대 피지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우승을 안 하면 이거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제 취향은 근데 마이클 B. 조던 같은 적당한 근육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솔직히 과하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 B. 조던으로 가는 걸로. 저는 솔직히 마이클 B. 조던이 우승할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승을 하게 됐네. 갈팡질팡 했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를 이상형으로 뽑으셨나요? 헐리우드 스타 중에 가장 문장 배우를 찾았는데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마이클 B. 조던이 그냥 대지눈이 좀 좋아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헐리우드 스타들은 특수한 직업이죠. 좋은 트레이너, 그리고 개인 셰프, 뭐 스태프들이 붙어가지고 정말 몇 개월 동안 운동해가지고 몸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런 스타들이랑 이제 본인을 비교하실 필요는 없지만 롤모델로 삼고 운동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뭐 이병헌 씨라든가 B라든가 뭐 아까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 제게 들어온 멋진 배우들의 몸을 보면서 운동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할리우드 최고 몸짱 스타는 누군가요? 그리고 저희 혹시 리스트업에 없는 배우들 또 누가 있었는지. 이 배우가 정말 자기가 봤을 때는 몸 제일 좋다, 제일 이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츠비 채널의 비디크 선수 김승현이었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